오늘 소개할 파이트는 아홉기 신야입니다. 83년생이고요. 일본 경량급 강자죠. 관절기 스페셜리스트고요. 어려서부터 유도를 시작했고 유도를 기반으로 주짓수 삼보를 수련한 그래플러입니다. 2003년부터는 중학교 투기 선수로 정년해서 관절기로 승승장구를 하죠. 여러 단체를 거쳐서 드림이란 단체의 챔피언이 되고요. 아홉기 경기 스타일을 보면은 타격보다는 상대한테 붙어서 초크나 관절기로 경기를 풀어나가는데요. 신체가 굉장히 유연합니다. 그래서 고고플라타 같은 특이한 기술도 자주 사용을 하고요. 문제는 이제 기술은 좋은데 인성 문제가 좀 있어요. 심판이 스톱을 했는데 기술을 못 듣게 푼다거나 상대방 골절시키는 경우도 많고요. 동업자 정신이 좀 부족하다고 할까요? 상대한테 큰 데미지 가는 기술도 잘 사용을 하고 지금도 리스트라고도 손목을 부러뜨리는 모습이고요. 크게 인성 문제가 된 게 바로 히로타와의 경기인데 일단 경기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싱글렉 테이크다운 들어가서 히로타가 스프를 쳐서 빠졌는데요. 코너로 몰고 와서 넘어뜨리죠. 자, 한쪽 손을 등 뒤로 잡았어요. 그리고 마운트까지 바로 탑니다. 굉장히 히로타로서 안 좋은 상황인데 한 손 잡힌 채로 파운딩을 때립니다. 지금 한 수 위에 실력을 보여주는데 자, 팔을 꺾기 시작해요. 보면은 옆으로 돌아서 다른 쪽 팔도 다리로 잡고 묶어놓고 상대 팔을 부러뜨립니다. 네, 심판이 빨리 말렸어야 되는데 탭을 못 치게 양손을 제압하고 지금 보시면 허리를 펴가지고 팔을 부러뜨려요. 의견이 분분하지만 저는 고의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경기 후에 발생을 합니다. 팔 부러뜨리고 상대방한테 법규 추진을 하고 자, 관중석에도 법규 하고 여기서 100만 안티팬이 형성이 되죠. 예. 인성 문제였어? 아닙니다! 이 후에 흥분해서 실수를 했다.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지만 이미 많은 팬들이 등을 돌렸고요. 자, 다른 파이트한테 수모를 줬는데 운명의 장난인지 자신도 그런 수모를 받게 되는 날이 오는데요. 바로 나가시마 이벤트성 경기를 하게 되는데 1라운드는 입식, 2라운드는 종합룰로 경기를 하게 됩니다. 아홉기는 입식룰은 잘 넘기고 2라운드 끝낼 심산으로 온갖 추태를 부려요. 자, 보시면은 1라운드 때 끌어안기 기본으로 합니다. 상대한테 타격 거리 안 주려고 발차기하고 넘어지기, 두발차기, 앞구르기, 로프 잡고 두발, 굉장히 야유를 받습니다. 자빠졌네. 1라운드 끝나고 이제 아홉기 세상으로 왔어요. 지금 테이크다운하고 그라운드로 지금 끝낼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데 2라운드 시작하는데 누가 봐도 테이크다운 들어올 상황이에요. 지금 나가시마도 잘 알고 있고 이에 대해서 대비를 합니다. 태클 들어올 때 니킥 장렬, 나가시마가 노리고 있었어요. 그대로 기절을 했고요. 경기 끝이 나는데 자, 실신한 아홉기 가려앗근에 힘이 빠지면서 바지에 대변을 지리게 돼요. 났어요 안 났어요? 경기 후에 부축 뻗으면서 나갈 때 냄새를 맡은 팬들이 야유를 보내고요. 아홉기는 똥으로 번복된 내 인생이라면서 SNS를 폐쇄를 합니다. 지금 인과응보란 말이 있듯이 상대방한테 수모를 줬는데 제대로 수모를 당했고요. 한동안은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던 아홉기 신야. 참고로 현재 원 챔피언십에서 활동 중이고요. 추성은 아홉기 둘 다 원 챔피언십에서 활동 중인데 맞대결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아홉기가 원하고 있고요. 대결이 성사가 되면은 리뷰하겠고요. 오늘은 악동 파이터 아홉기 신야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